오케이 두 개 다 나옴. 해적 용족 이번 판에 토토 안 하길 잘했죠. 어. 나이스. 바꾸지 맙시다. 설스님 참고로 무클라 나올 때 캠 키워달라고 하는 건 미션 건 내가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. 아 그래요? 아 나 같은 분인 줄 알았어. 당연히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어. 아 물결표 훈수 그렇게 두는 거 아니라고. 물결표 물결표 훈스티키만 치라고. 아 오케이. 100%입니다. 2연속 100%. 형 저 1차 면접 붙였어요. 다음주에 2차 보러 갑니다. 백스팔 출. 오 축하합니다. 화이팅. 2차 최종 합격까지 해서 대박 납시다. 이거 팔죠. 오 축하합니다. 아 자락서스. 어 파지직이야 반사야. 그래도 반사가 맞겠지. 그래도 이건 해야지 철수형. 아 100% 깨지. 와 이걸 졌어 게다가. 그랬지. 아, 반사. 돌아오셨군요. 방금 어떤가요? 근데 이 형 막상 무클라 나와도 까먹고 안 부르듯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님. 아닌데? 한두 번인데? 안 냈으면 100%. 아 그러네. 수심형님 드디어 저 전장 3200점 찍었습니다. 그때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. 어 원정상님! 아 많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정상님! 아 열심히 하고 계셨네.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흑은장님이랑 같이 스타를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모이기라고 못 모았잖아. 코로나 저거 해가지고. 근데 요새 더 심해져서 끝나고 시간 맞으면 꼭 모입시다. 어 얼굴 한번 보죠. 한번 밀러지면 계속 밀어지긴 하는데 그래도.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. 근데 우리 또 오버워치 또 어? 압승이었지 압승. 지난번에 우리 블리자드 트라이애슬론 경기할 때 우승했잖아요. 그때 오버워치 팀에 나무늘보님이랑 원정상님 그 팀 존내 든든한 팀. 철수형 가르침 받아서 3200점이면 원래는 만점과 실력이었다는 거잖아 유유. 아 뭐라는 거야 이거는. 이렇게 해야 돼. 잠궈 다음 턴에 요거 합시다. 언제 안밥 팽겨자 갈렉보스. 100%입니다. 자 잘 못 싸웠네요. 1연 100%. 1연 100. 혹시 운 좋아서 이거 갖고 올 수 있잖아. 그죠? 빗송! 왕 무가옥. 사실 이거 사서 돌리면 진짜 세긴 하거든? 얘가 딴 덱이면 모르겠는데 빗송 왕 무가옥 진짜 좋긴 하거든? 기계, 정령, 멀로. 그래도 빗송인가? 그래도 빗송. 다음 턴에 한 칸 한 번만 더 봅시다. 근데 뭘 팔아야 되냐면 요거 팔아야 되고 늦었어도 팔긴 해야 돼. 와 얘 아니 왜 자락서스가 기계덱을 이렇게 이쁘게 맞췄대? 아 이걸 왜 깨주냐. 아 참 좋았는데.
용 해적 벤이네요. 육발 보자고? 아닙니다. 오발 보자고. 아, 육발 볼까? 아, 고민된다. 오발이 무조건 맞는데? 흉합치 안 나왔어. 야수 가야겠죠? 빗속 있으니까. 4.9%. 여기도 빗속이 있네요. 호민이 형. 3번 연속 90% 이상 승률을 지고서 시즌 5번째 권장 삭제를 했습니다. 가능해. 그럴 수 있어. 시즌 5번째 전장 삭제 할 수 있어. 이거는 멀록 돌리기에도 되지 않을까요? 불안이 없다고? 불안 찾으면 되지.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.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. 아, 정령 안 나와?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100%입니다. 전판도 100% 아니었어? 아닌가? 전판 아니었나? 어, 상대한테 빗송 줬으면 좀 피곤할 뻔했다. 좋았다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이걸 먼저 돌려봅시다. 이걸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.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다. 새로운 미션. 리치 바즈 하이알로 3위 안에 들기. 이거 쉽죠? 쉽다기보다는 어렵진 않죠. 와, 근데 정령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이거 맞아?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. 우리 자유다. 뭘 팔아야 될까? 이거 안되고 이거 안되고 이거 안되고 요거나 요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야수대 얘를 파는게 맞지 않을까? 이거 팔죠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이거 하나 더 나오면 좋기도 하고. 오케이, 99.7% 그쵸? 딱 이 느낌이죠? 쥐떼도 아니네. 아, 근데 이거는 100% 이럴거면 100% 시켜주지. 아, 이 정도면 이거 반올림 없습니까? 소수 첫째짜리 반올림 100%? 이건 인정해 주셔야지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아! 오, 쌍놈이? 근데 이거 전투원이 너무 없는데? 정령 너무 안 나오는데? 조진 것 같은데? 지금 불안 팔아야 되나? 여기서 정령 나와야 된다.
와, 정령 너무 안 나온다. 오케이. 앉을만해. 오케이. 어? 어, 좋아. 개잘 싸워. 어, 이거 이게 아, 야수. 어, 이거? 미치. AFK로 이해한 애들기. 아니! 살게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아, 진짜 이걸 왜 갖고.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. 와, 진짜 안 나온다, 근데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이게 너무 필요 없는데? 아, 이거 팔기 싫은데? 근데 이거 세 개 갖고 하는 게 너무 좀 애박이네? 근데 또, 이게 있으니까 또 완전 애바도 아니야? 노미득의 불안이시니까 세 보이는 거지. 만약 해적덱 체력이 적어 올렸다고 생각하면 계약함. 맞아. 왜 이렇게 끙끙거리냐?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, 앞바다리하고 앉아있는데 몸을 앞으로 숙이니까 말은 불안이 싫다고 말하지만 몸은 정직하시군요. 아, 불안은 좋지. 난 불안 제일 좋아하는, 전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하수인이 불안 브론즈비였는데. 와, 상대도 그래도 정석 기계덱 잘 갖춰도 역능이 없는 친구네요. 진짜 잘 싸웠는데 얘도. 그냥 내가 너무 셌어. 불안은 형 싫어해요. 너한테 안 물어봤거든? 불안도 아닌 게? 아는 척 노노용. 오케이, 세 명 남았네. 오케이, 더미 챈스. 느낌 있는데. 어어? 아, 진짜 좀 줘라. 아니, 업하라고? 굳이 업을 뭐하러 해? 아, 왜 합쳐지냐? 설마 얘한테 지진 않겠지? 최대한 키워놓고 다음 턴에 세게 갑시다. 그렇지. 개 좋은데? 이거 흉합체 돌려도 돼. 왜냐면 흉합체를 돌리게 되면 얘를 첨보 리필 이런 걸 되거든? 100%입니다. 슬슬 놈이 쳐내도 돼, 이제. 왜냐면 이제 세 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세게 키워봐야 다음 판에 국 끓여 먹을 거 아니거든?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
진정한 영웅은 철수형이잖아. 물결표 내가 못하는 저 영웅들로도 충분히 잘할 거라 믿고 미션 걸렸어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이거 하나 팔죠 이제? 아, 늦었다. 아씨. 잠국기까지만 쓰면 완벽한데 100%입니다. 2연100. 다음 판에도 100% 뜨면 3연100. 이건 진짜 운이 좋았다. 왜냐면 충분히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. 얘가 좀 앞으로 가거나 이랬으면 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건 운이 좋았어. 어, 이젠 흉내 써야지 이젠. 소질이 있으시군요.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. 이적응이지만 써야지. 얘는 지금 안 써도 될 것 같거든. 지금 나 파지직 찾는 게 있거나 이거 찾는 게 좋아 보이거든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까비? 이거 팔고 이거 사서 마무리하자. 이게 제일 좋긴 하거든? 도발보다? 어차피 얘가 휘둘러치기 있을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게 독성 대비하면 훨씬 좋아 보이거든?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. 100%입니다. 3연배! 요 정도지요? 아. 아, 불안 안 팔고 프로 떴어야 했는데 이걸 했네. 아, 불안 팔고. 근데 불안 안 팔았어도 100% 떴을 것 같은데. 뱅. 요 정도지. 미션 성공. 아, 투비 어니언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3연배. 아, 이지하네요.